자, 이 문제는 그 우리 무한 등비급수? 아, 그냥 급수는 아니죠. 등비수열의 극한 x 범위에 따라서 f(x) 결정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. 자, 공비가 x제곱이죠. x제곱 기준으로 한번 나눠 봅시다. x의 제곱이 1보다 작다면 리미트 덕분에 2n이 다 없어지고 나서 코사인의 2πx만 남을 거고요. 그 다음에 1도 해볼까? x제곱이 1이라면 분모는 2가 되고 1 더하기 코사인 2파이는 1이니까 전체 값이 1이 되겠네요. 그 다음에 x제곱이 1보다 크다면 최고차 계수만 보니까 1이 되네요. 그러면 여기만 곡선이고 자, 나머지 부분에는 1을 그려보면 되는데 제곱이 1보다 작은 영역에서 이거 그리세요라는 말은 이 자체만 보면 주기가 2파이분의 2파이니까 여기는 주기가 1입니다. 1마다 한 바퀴씩 뱅글뱅글 돌아갈 건데 제곱이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림을 그려봐야 될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범위를 마이너스까지 해야 할 필요가 일단 뭐 그려봅시다.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보고 fx 그림을 보면 되겠네요. 자, g의 마이너스 2는 뭘까? 이거 한번 생각해볼까?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에서부터 2까지 이거 계산 안 해도 되겠네. 2에서 2까지니까 0일 겁니다만 얘는 상관없고 맞게 적은 거 맞죠? 마이너스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0 적을 게 아닌데 더하기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t 콤마 t 곱하기 ft를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코사인은 우함수이기 때문에 f에다가 이것도 상수함수 다 우함수는 맞죠? t를 곱하게 되면 이두 개가 곱해진 형태는 기함수일 겁니다. 그렇다면 이 부분은 0이 될 테고 기함수를 2에서 마이너스 1을 가나, 마이너스에서 2를 가나, 이 적분값 또한 0이 되겠죠. 그러면 g의 마이너스 자체는 계산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자리가 애매하다. 요거는 옆으로 접읍시다. 그래서 기함수니까 이 부분의 적분값은 0이 되겠다. 오, 둘다 0이니까 안 해도 되겠다. g의 2는 어떤 의미일까? g의 2는,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ft다. 얘는 ft는 우함수니까 하긴 해야 될것 같고요. 여기는 또안 해도 되겠네. 2에서 2까지 ft에 ft니까. 우함수, 기함수 상관없죠? 2에서 2니까. 얘는 땡큐. 그래서 여기는 0이 될 거고. 아, 그러면 우함수 마이너스에서 2까지니까 우리가 구할 답은 다 0이고 뭐만 남나요? 2 곱하기 0에서 2까지 FT를 구하면 이게 우리의 답이 될것 같아요. 그렇다면 그림을 굳이 마이너스에서부터 쭉다 그리지 않고 딱 0에서 2만 그려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겠죠. 주기가 1이라는 사실을 알고. 그러면 FX 한번 그림을 또 0에서 2만 그려보겠습니다. 이런 정도 할까요? 마이너스에서 1. 자, 여기가 1이다. 여기가 1이다. 그런데 너무 높다. 여기 그림을 한요 정도를 1할게. 여기 1, 여기는 마이너스.
여기 과장해서 여기는 1, 여기는 2 이렇게. 자, 1 동안 한 바퀴 돌아와야 돼, 코사인. 그래서 코사인 그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,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오고,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쭉 여기죠. 쭉 1이다. 자, 요거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실제 면적이 아니라 뭐 물어봤나요? 적분값 물어봤죠. 적분은 우리 계산 안 해도 여기 있는 이 부분 S랑 여기랑 S랑 하면 요거 따다다다 여기는 뭐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S 마이너스 S 나올 테니까 0에서 1까지 적분하면 0이잖아. 계산할 필요 없죠.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됩니까? 여기 간격 1이고 여기 높이 1이니까 얘는 1인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T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T랑 1에서 2까지 FT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얘들은 서로 상쇄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0 되어버렸고 얘는 계산하면 직사각형이라서 1이 되더라 라는 사실이죠. 그럼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하니까 적분값은 최종적으로 2가 되겠다 이런 사실에 의해서 그래서 답은 2가 된 3번 적분은 2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. 그렇죠? 여기는 구간이 같아서 0이다. 기함수에서 0이다. 구간이 같아서 0이다. 자, 61은 이렇게.